예, 봄철이라서 요즘 달래장이 아주 이게 맛있고 궁합이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달래장을 준비했습니다. 마이크. 오곡밥은 작년에 촬영한 걸 올려놓았는데요. 많이들 봐주시고 해서 이번에는 새롭게 곤두레 나물밥을 맛있게 지어볼 겁니다. 이게 말린 곤두레 나물이에요. 이게 15g인데요. 이 삶아서 말린 나물은 삶지 안 해도 돼요. 밥을 지을 때는. 그래서 이 따뜻한 물에 불려 줄 거예요. 삶지는 않고. 이게 따뜻한 물에 한 3시간 정도 담궈 놓으면 잘 불어나더라고요. 3시간 정도 불려줄 겁니다. 쌀은 냄비밥을 지을 거라서 30분간 물에다 담궈줘야 됩니다. 이게 쌀은 300g이에요. 깨끗이 씻어왔습니다. 이렇게 30분간 물에다 담궈 놓습니다. 3시간 조금 넘게 이게 물에 담궈 놨더니 잘 불어났네요. 그래서 이 이제 억센 줄기는 조금 만져봐서 이렇게 좀 잘라서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억센 줄기는 다듬어 주고 이제 헹궈 줄 겁니다. 깨끗이 삶아 말린 거라서 한 번만 헹궈도 될것 같아요. 여러 번안 해도 된다. 네, 여러분 하기 깨끗하다네. 이렇게 해서 꼭 짜줍니다. 꼭 짜놓은 곤도레는 알맞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너무 기르면 좀 지저분해서. 이제 썰어놓은 곤도레 나물을 간장하고 들기름하고 무쳐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진간장이 한 수전기. 이 간은 좀 세면은 좀안 좋아서 진간장을 한 수저 넣는 게더 맛도 낫고 간도 세지 않고 좋아요. 들기름 한 수저, 진간장 한 수저 넣고서 조물조물 무쳐줘요. 국간장은 좀 간이 세더라고. 국간장도 테스트 해봤잖아. 그렇지. 국간장하고 진간장하고 해봤는데 국간장은 좀 간도 세고 향도 좀 강하고 그래서 진간장이 맛있더라고요. 비비지 않은 상태에서 먹었을 적에 이거를 분명히 한번 드셔볼 텐데, 비비기 전에 그렇지. 국간장을 넣은 거를 한번 한입 먹어보면 조금 맛이 세더라고. 군드레밥 같지 않고 무슨 간장밥 같이. 맞아 맞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군드레밥이라면서. 아이, 미각이 뛰어나셔가지고 세밀하게 관찰하셨어. 진간장이 낫더라고요. 이렇게 양념에다 묻혀 놓습니다. 자, 이제 밥을 앉혀 줄 겁니다. 여기 불려 놓은 쌀을 이렇게 건져 왔어요. 나물. 묻혀 놓은 곤도레 나물. 밥물은 일반 밥 짓는 것보다 조금 덜 잡으면 돼요. 저는 이게 350을 준비했어요. 이 비빔밥은 좀 고슬고슬 해야 되거든요. 지르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밥을 지어볼 겁니다. 이제 센 불로 밥을 짓습니다. 이제 끓래요. 이 나물밥은 넘지를 안 해서 그닥
약불로 줄일 겁니다. 이게 냄비밥, 저희는 이게 냄비밥집은 전용 두꺼운 냄비라서 그 다음 약불로 줄여줄 거예요. 뜸들이게. 약불로 줄이고 15분간 뜸을 들여줄 겁니다. 약불로 줄이고 15분이 지났어요. 이제 불을 꺼줍니다. 그래서 5분간 그냥 놔둡니다. 더 뜸이 들게. 5분이 지났네요. 밥이 잘 지어졌나 봅시다. 잘 됐네. 자, 뒤적거려 봅시다. 이게 맛있어. 맛있어. 오, 밥 잘 됐다 해봐. 그치? 아유, 밥이 잘 됐네. 곤돌이 나물도 아주 잘 물렁하게 잘 퍼지고. 이제 밥을 퍼봅시다.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밥이 돼야 돼요. 비비는 거야. 비비는 거. 지름엄 질투하고만 그렇거든 이게. 고급이 작품이네. 육이 그릇. 이거 사다 놓고서 처음 쓰네요. 호강 안에 곤돌이가. 곤돌이 나물이 호강 오는 거래요. 그만 퍼야지. 너무 많이 불만 좀 그러니까. 구절판 같은 것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비벼볼게요. 이 봄철이라서 요즘 달래장이 아주 이게 맛있고 궁합이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달래장을 준비했습니다. 재료는 자막으로 보여줄 겁니다. 향이 납니다. 향이 나지. 몸에도 좋아. 이게 목나물이에요 원래. 영양가도 많고. 됐네. 이쁘게 비비들 못해가지고. 아니 막 비벼도 되는데 뭐 막. 그렇게 조심조심 했다. 한쪽 더 넣고 가만있어봐. 잠깐만. 아이 이런 걸 못해 엄마는. 아니 그냥 막 비싼 사람이 뭐가 될게요. 뭘 이쁘게 하려고. 젊은 사람들은 참 이쁘게도 잘하더. 못 따라갈걸. 쳐다보고 앉았으니. 밥 비비자 혼나. 자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강원도 갔어? 야, 진짜 맛있다. 한번 먹어볼래? 응? 어? 아유, 우리 아들도 한번 먹여보자. 어제 끝나면 다 먹을 텐데 뭐. 그래도. 먹어봐요. 달래하고도 딱 궁합이 맞지? 맛있다. 맛있지? 사람이 더 맛있는 것 같네. 아니 실제로 더 맛있네. 오곡밥도 좋고 군대밥도 좋고 별미로 요즘 그 인터넷으로도 곤돌이나물 이게 많이 팔더라고요. 비싸지도 않고. 저희는 양구에서 네. 양구. 양구. 강원도 양구. 거기 아주 곤돌이나물 나오는 고지지. 이제 곤돌이나물 이게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밥 지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아주 별미로 맛있네요. 오곡밥도 맛있지만. 따로 철도 없어서. 철도 없어. 이제 요즘 봄에 이제 달래 많이 나오니까. 달래장에서 이렇게 한번 밥 지어서 맛있게 드셔보세요.